남다른 몸매를 뽐내며 강사로 활동 중인 정영복 씨입니다. 이런 운동 강사를 하려면 일단 몸매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 보여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되찾은 이유로는요, 아예 이 운동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녀는 과거 운동은 꿈도 꾸지 못한 만큼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이제 연애할 때는 50kg 초반? 뭐 빠질 때는 뭐 40kg 후반대도 찍었었는데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음식들이 아무래도 맛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68kg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출산 후 육아와 가사에 치여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던 그녀. 그 사이 소화불량과 함께 체중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는데요. 건강도 악화하기 시작.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위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늘 배가 아프고요. 배가 아프다 보니까 잠도 또 푹 못 자게 되고 숙면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뭘 먹든 항상 이제 체한 느낌이 있어서 더부룩하니까 매사에 불편했죠. 고통 그 자체였던 소화불량을 이겨내고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아, 더워라. 선생님 너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네. 네. 과거의 영복 씨와 같은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 절대 빠지지 않는 살에 대한 고민이 많은 주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살 빼려고 막 굶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네. 이게 식사를 잘 챙겨 드시면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게 굶든 조금 먹든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 계속 거기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랬는데요. 지금 먹는 음식이 소화가 잘 돼야지 살이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다 잘 먹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세요? 비결이 뭐세요? 이때 뭔가를 꺼내는 영복 씨. 혹시 그녀의 다이어트 성공 비결인 걸까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제가 소화불량하고 살을 뺄 때 도움을 받은 카무트 효소라는 거예요. 소화불량으로 비만이었던 그녀가 요요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강하게 살을 빼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카무트 효소. 제가 살을 빼려고 식사도 적게 먹어보고 운동 강도 높게도 해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괜히 소화만 안 되고 위염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제 몸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소화가 잘 돼야지 살도 잘 빠지고 그리고 또 잘 소화가 잘 안 되면 뭘 안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카무트 효소가 소화 기능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영복 씨가 꼽은 다이어트 비결 카무트 효소. 그렇다면 카무트란 무엇일까요? 카무트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 등 무려 53가지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슈퍼푸드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해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카무트를 주목해야 할 10가지의 고대 작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카무트는 백미와 현미에 반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와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카무트는 고대 이집트 때 경작해서 주식으로 섭취한 고대 곡물인데요.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수많은 보석과 함께 잠들어 있던 씨앗을 캐나다로 가져와 심었더니 그 속에서 자란 것이 카무트였는데요. 4000년간 무덤에서 살아남아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통하며 일명 왕의 곡식이라고도 불립니다. 미국 유명 주간지가 오랜 기간 자료를 수집해 선정한 건강한 식품 50가지의 이름을 올린 카무트. 세계적인 디자이너 발렌티노의 장수 비결이자 국내에서도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할리 베리의 명품 몸매 비결로 꼽힌 이유가 있답니다. 카무트는 간에서 지방 조직을 합성하는 비만 위험 인자를 억제해 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무트 섭취 후 체지방량과 중성지방 등이 감소해 체중 감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6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하니 체지방량과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무트 효소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이뤄낸 후 단 한 번의 요요도 없이 건강하게 유지 중이라는 영복 씨. 행복한 유지어터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 내장지방 지수, 체지방량 모두 표준 범위 내로 건강한 다이어트가 확인됐습니다.